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열매마입니다, 열매마. 아, 올해 열매마를 심고 제가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른 건 아니고요. 아, 어디서 콩을 좀 얻었는데 그 콩이 신품종인 줄 알고 얻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결국엔 그걸 제가 잘라버리다 보니 열매마 줄기를 다 많이 지금 잘라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땄는데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지금. 작진 않고요. 총 지금 열매마가 보여드릴게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입니다. 세 포기인데, 이렇게 지금 우거져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 있죠. 이건 좀 늦게 심은 거예요. 이거 일찍 심은 게 바로 이건데요. 이쪽에 부분. 여기 지금 두 포기 보이죠? 한 포기. 이쪽에 두 포기.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섯 포기니까, 욕심 같아서는 한 500개 정도 땄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원래 정상적인 그 발육 상태였고, 가지치기가 안 됐다고 하면은, 8월 중순경, 8월 22일이면은 많은 가들이 달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 갔던데 여기가 수세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가 홍안이 배어 있죠, 저쪽에. 이 작두콩을 제가 다 자르면서 그렇게 지금 저 열매 막까지 잘려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큰 놈은 왕반보다 더 크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들은 도토리만한 것들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마디마디 다 달려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열매마를 3년째 심어봤는데요. 아니고 4년째네요. 이런 건 지금 쭉 달려있죠. 네 포, 다섯 포기. 다섯 포기면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400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400알 정도. 이제 지금, 이렇게 열매마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생식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영양성장, 생식성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이라든가, 그 다음, 아연, 망간, 철. 이것을 이제 시비를 해주는데 전적으로 100에서 70% 정도만 해줘야 돼요. 30%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입은, 입에는 하고 줄기를 일단 확장시킨 데서는 질소라는 거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 퇴비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소 비료를 요소를 거의 쓰지 않는데 질소는 그럼 어디서 그 액배에서 얻을 수 있냐면 깻묵 있지 않습니까? 깻묵하고 지금 이제 얘가 제가 여기에 옆에 지금 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역 쪽에 가면은 그 비둘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똥을 조금 내려올 때 이렇게 조금씩 챙겨오는데, 그 정도 양이면은, 비닐봉다리 좀큰 데로 한 군데 갖고 오면은, 엄청나게 센, 그, 액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소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 아연 망간. 아연 망간은, 그, 우리가 드시는 그 호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호박, 그, 즙 내려 드시지 않습니까?
그거 몇차로 갔다가 액비에다가 섞으시면 돼요. 그 음식물 액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좀 해놨어요. 지금 이건 음식물 잔반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질소가 필요한 성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깻잎이, 이건 깨 따먹고 이제 꽃이 너무 많이 달려서 몇 포기 좀 부어가지고 비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제가 살짝 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 발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잎의 사이즈는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호박잎 정도 된다고 했죠. 호박잎보다 약간 작아요. 결국에는 액비를 사용하면서 질소와 인산을 충분히 공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갈 달리는 시점에 이제 여기에 그 제 그 액비에는 호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박이. 그래서 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골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속닭짝이 정육점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넣은 거 보셨죠? 아마 제가 큰 그 마대자루로 한 자루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액비를 만들었는데 이 골분이 이제 인산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체류가 달리는데 인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인산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겨순이 있지 않습니까? 겨순이 많이 터져요. 겨순이. 근데 넝쿨을 기르면서 고추도 마찬가지고 겨순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가지가. 이렇게 지금 가지가. 이게 지금 한구루예요. 밑에서 가지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릴까? 하나, 둘, 셋. 요거 단 다섯 개 되네. 다섯 개 하고 요쪽에 단 다섯 개 되는데 요건 여덟 개 정도 되네. 밑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겨순은 여기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이 겨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본 줄기에서 겨순을 터뜨려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조그만 핵. 이게 지금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 달릴 때 2차로 이제 추비를 하는데 반드시 요소도 잎의 줄기를 관장하는 질소가 한 30% 정도를 차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미노산, 망간, 미량 요소가 포함된 가리.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달려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따셨겠죠? 저는 이제 오늘 구독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요거 손으로 이렇게 살짝 만지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갖다 놓은 상태인데 조금만 더 크면, 며칠만 더 크면 저런 건 따도 돼요. 그래서 다섯 포기인데 제 생각에는 뭐 한 500개, 그러니까 포기당 한 포기당 100개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파리입니다. 지금 이게 잎의 사이즈가 굉장하죠. 그리고 지금 안 보일 정도로 원래 이게 지금 넝쿨이 퍼졌으면은 햇볕을 보고 했으면은 좀 더 과가 충실하게 그리고 꽃이 많이 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태비에서 그 호박이 그 망가는 어쨌든 간에 산소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한 산소를 이동시키는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너무 많으면 또
밑에 이제 이 하엽 밑에 이 하엽들이 그 테두리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뭐 병이 왔다라고 하는데, 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한쪽에 영양분이 치우칠 때 있거든요. 조금만 들어가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라든가 목초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넣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 액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육점에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뼉데기, 그 다음에 그 중탕집 가가지고 호박즙 내리고 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깻잎 그 들기름 짜는 데 가서, 참기름 짜는 데 가서 그 고기 한 자루가 한 40kg 정도 들어가요. 30kg에서 40kg. 그거 한 15,000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거 한 자루면은 엄청 오래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퇴비를 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종 옆에다가 지금 과가 달릴 때 조금씩 한 50cc, 100cc 이렇게 해가지고 10리터 물 졸에다가 타서 이제 옆에다 버주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부어놨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너무 자주 버주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뿌리가 썩거든요. 뭐한 3일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추비를 해주면 되고요. 예, 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그이 열매 마야 돼서 찍는데요. 하여튼 소망은 그렇습니다. 500개 정도, 다섯 그루니까 500개. 좀 그래도 채소 사이즈는 밤톨 한배반 이상, 두배 이상 되는 걸로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 가면서 한 번씩 동영상을 올려 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번 열매 많은 수확하는 거는 전부 다 한번 따서 맨 마지막 영상 올릴 때 다섯 포기에서요 몇 개를 수확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네, 여러분들, 그 열매마를 심으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산, 그 다음 아연, 망간, 철, 구리가 함유된 그런 제품을 한 번씩 추비를 해. 옆에다가 액체로 수용성 타서 이렇게 뿌려주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뭐,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타이포라는 거 하나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건 뭐, 배추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유에서 나온 그 착화를 높이기 위한 거, 그 제품이 있습니다. 대유에서 나온 거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품들은 질소, 인산, 카리가 아닌 미량요소, 작물을 키우기 위한 절대적 미량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미량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 하나 사놓으시면은 한 200평 농사 짓는 분들 몇년 쓰고도 남아요. 돈뭐 돈만은 나네요. 그거 하나씩 꼭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이제 제가 첫그 열매 말을 수확할 때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